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90cm 곱하기 90cm 크기의 도시 디오라마를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4등분 해가지고 리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도시 디오라마 파트 2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도로는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긴 한데요. 포맥스 2mm짜리를 재단해가지고 라카로 칠한 뒤에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스티커를 붙였고 그 위에 무광으로 한번 마감을 해준 상태예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근데 그냥 그럴듯하죠. 요 도로 라인은 스티커가 요 전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알리에. 그거를 구해서 스티커를 붙여준 거고요. 요거 가로등 역시 원래는 흰색인데 라이트에 마스킹하고 여기 이제 은색 라카로 칠해준 겁니다. 라카는 뭘 무엇을 사용하느냐? 철물점 라카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한 통에 한 12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아무튼 그걸로 칠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건 제가 만든 거예요. 폼보드 1cm에다가 이거 몇 cm냐, 4cm냐, 5cm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가운데 이 풀이 들어가는 자리는 칼이나 다른 걸로 눌러주고 그 위에 이렇게 풀을 얹어준 겁니다. 이 풀을 부착시킬 때는 목공용 풀을 사용했고요. 이것도 이 풀도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갖다가 목공용 풀에 물과 함께 희석한 것에 적셔져서 그걸 갖다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마르면 엄청 딱딱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벽돌색 칠해준 거고요. 그리고 요 차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100대 정도 해가지고 판매해요 알리에서. 상당히 쌉니다. 몇천 원 안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옛날에 구해놨던 거라서 요것도 이렇게 사용했고요. 요거는 이제 버스도 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대인가 몇 대인가 또 해가지고 요것도 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좀 무거워요. 완전 날아갈 만큼 가볍진 않습니다. 근데 꽤나 생각보다 디테일해. 문도 있고 이렇게 창문 효과가 꽤 괜찮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그렇게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좀 안쪽에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번처럼 요건 폼보드 위에다가 연필이나 볼펜으로 보도블록 모양을 그려주고 그 위에 조금 진한 색 회색을 칠한 뒤에 연한 색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러싱 해줘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줬고요. 네, 요 나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알리에서 사가지고 쭉 깊숙이 박아준 것 뿐이에요.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가 뭐 나름 제가 좀 힘줬던 부분인데 사람들 붙여준 거, 사람도 굉장히 저렴하게 알리에서 뭐 100개 정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풀을 이렇게 색깔별로 싹 섞어가지고 연한 색과 진한 색 섞어서 이렇게 해줬고요. 돌 조그만한 것들 안에다가 고정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제가 이거 만들 당시가 이제 완전 봄이라서 봄 느낌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벚꽃을 좀 두 그루 심어봤고요. 이 울타리는 검은색 망을 팔아요. 다이소에서. 그 망을 잘라가지고 이것도 역시 흰색으로 칠해준 다음에 글루건으로 고정했습니다. 정원 같은 느낌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골목길이 나오죠. 골목길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뒤쪽이라서 안 보이니까 대충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 팁 하나 드리자면, 팁은 아니고 이거 약간 마음가짐인데, 이런 디오라마 할 때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금손이거나 뭐 여유가 많거나 내공이 쌓이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대충 하세요. 저 이거 다 대충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화면에 찍으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이런 거 다 종이로 만든 거라니까요. 이거 엄청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라 이거 봐요. 접합선 다 보이고 막 안에 텅텅 비어있고 위에 뭐 물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막 얼룩덜룩하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보이는 데만 잘해주면 돼. 여기는 안 보이는 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로 이렇게 해놔야지. 안에까지 막 극사실주의 막 이런 거 좀 못합니다. 힘들어서. 자, 이제 조금 안쪽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 조금 큰 건물이 있는데 네, 요건데 요 건물 안에 역시 여기도 정원을 좀 만들어줬어요. 살짝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나무도 심고 풀도 얹어줬어요. 예, 요렇게 별거 없죠?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그럴싸하다는 거죠. 예. 보기에 그럴싸하면 끝. 이거 보십시오. 아 이거 얼마 허접해. 대충 막 쑥쑥쑥쑥 칠해놔가지고. 예. 어,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철지입니다. 철지. 철지라서 여기 원래 건물이 서 있었는데 건물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자석이에요. 구멍 뚫어서 자석을 심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게 또 고정성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얘도 살짝 빼보면 철지가 바닥에 깔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철지 거꾸로 들어도 괜찮아 이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고정이 괜찮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라서 뭐 대충 한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공터가 있어야지 피규어를 놨을 때에 약간 뭐 건물을 뒤로 민다거나 피규어가 이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거기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 여기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옥상에 사람 하나 세워놓은 거 이런 거 내 센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 플라스틱 건물들은 고정을 해놨고 종이 건물들은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네, 오늘 설정을 도와줄 도우미는요. 예, 에반게리온입니다. 네드프 소속이죠. 네, 에반게리온 초호기인데요. 마펙스 제품이고요. 반다이 RG도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긴 한데 RG보단 이게 조금 더 크더라고요. 해서 한번 여기서 여러 가지 포징과 설정 지으면서 디오라마에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반게리온 초호기 요런 설정 한번 해봤습니다. 예, 건물 사이에 딱 나타난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설정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핵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뭔가 파란색 빨간색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쉽게 별거 아닌 걸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에반게리온 밑에 보면 두 개 보이시죠? 저 촛불 깜빡깜빡깜빡 하는 효과를 주는 저 촛불입니다. 저 촛불이요 한 개당 한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주 꿀입니다. 이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 갖다 주문해서 사시게 되면 이거 이런 효과 주는데 대박이에요. 사진 찍을 때도 좋고 영상 찍을 때도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 뒤에를 비워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다이나믹한 효과를 줍니다. 네, 에반게리온 초호기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네, 도시 디오라마에 어울리게끔 건물을 뛰어넘어가려는 총을 들고 네, 그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좀 어둡게 해서 이게 빨간색 파란색 요 느낌들 주려고 좀 어둡게 했는데 나쁘지 않게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뒤에 편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부서지고 과격한 연출을 할 수 있는 네, 디오라마가 곧 나올 건데요. 아무튼 요 느낌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에반게리온 초호기와 함께 설정샷 마지막 설정샷으로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AT필드 찢어버리는 초호기. 아 이거 포징 잡기 굉장히 힘드네요. AT필드에서 손 껴가지고 고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요 정도 느낌 날 수 있게끔 포징 잡을 수 있는데 피규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영상에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짜로요. 아 요런 설정도 좀 전시해놓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좀. 네, 지금까지 1:150 스케일 도시 디오라마 파트 2 리뷰해봤는데요. 에반게리온 초호기가 오늘은 좀 수고를 해줬고요. 마펙스 제품이었고요. 굉장히 조형이 멋지게 나와가지고 도시 디오라마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